요즘 단백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단백질 섭취가 근감소증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단백질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고단백질 식사가 해로운 경우 4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해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입니다. 그 이유는요, 고단백 식사를 하게 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과도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 안에 혈액의 독소를 걸러내는 사구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사구체 내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요. 결국 여과를 시키는 과정에서 과여과, 즉 하이퍼필트레이션이 생깁니다. 이러한 현상이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사구체에 무리가 생기면서 경화 현상이 생기고요. 소변에서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단백뇨가 생기게 되죠. 특히나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에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콩팥 기능을 빠르게 악화시켜서 결국 말기 신부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이 더 관련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안 좋다면 고단백질 식사는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가 신장 기능이 안 좋은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이 영상 말미에서 잠깐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신장결석 또는 유로결석이 잘 생기는 분들인데요. 그 이유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우리 소변에서 결석의 성분이 되는 칼슘이나 요산의 수치가 높아집니다. 또 소변이 산성화되면서 결석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로결석이 있는 분들은 고단백 식사를 피해야 하는데요. 특히 너무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단백질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통풍이 있는 경우인데요. 통풍이 뭔지 많이들 아실 텐데요. 통풍은 요산이라는 물질이 많아지면서 신체 내에 축적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특히 관절에 축적이 되면 아주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 관절염이 생기게 되죠. 통풍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만 또 나쁜 식사 습관입니다. 즉, 고단백, 고칼로리 식품이 통풍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는 경우는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붉은 고기류도 조심하셔야 하지만 또 고등어, 꽁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품에 들어있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요산을 상승시키고 통풍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으신 분들 과도한 단백질 꼭 주의하시는 것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간이 안 좋은 경우입니다. 물론 간이 건강하신 분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만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고단백질 식사 또는 단백질 보충제 드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이 알고 계시는 암모니아라고 하는 독소인데요. 고단백질 식사를 하게 되면 결국 암모니아가 많아지게 되고요. 이 많아진 암모니아는 간에서 해독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건강한 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해독해낼 수 있겠지만요. 간 기능이 나쁘거나 간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요. 암모니아 해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간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거고요. 결국 간의 기능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보시면서 내가 신장이 안 좋은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그것을 정확히 알아보는 방법은요.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실시해주는 건강검진 결과만 봐도 바로 알수 있습니다. 먼저 소변검사 결과에서 혹시 단백뇨가 나오는지 또는 혈뇨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혈액검사 수치에서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레아티닌인데요. 보통 영어 약자로는 CER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그냥 계시면 안 되고 꼭 신장내과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잘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과거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의 최종 화면에 그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과 신장이 나쁠 때 음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동헌TV를 구독해 주시고 미리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때 바로 알림을 보시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단백질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는 경우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신장이 안 좋은 경우, 두 번째는 요로결석이 잘 생기는 경우, 세 번째는 통풍이 있는 경우, 네 번째는 간이 안 좋은 경우였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단백질 적절하게 잘 섭취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